네, 오늘부터입니다. 비주택 담보 대출, 그러니까 LTV 규제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재 기자. 네. 자, 오늘부터 한 번 더 이제 대출을 조입니다. 가계 부채 이제 관리 방안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이 상가, 토지, 오피스텔, 꼬마 빌딩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네. 개념인데요. 이 비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LTV라고 해서 담보 인정 비율이거든요. 70%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LTV는 이 담보 가치에 따라서 일정 비율 이내에서만 대출해 주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네. 가계대출 중에요. 비주택담보대출은 최근 몇 년간 사실 증가세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이나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전체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는 사실상 없었는데요. 뭐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만 행정지도로 관리하거나 은행 등 다른 금융업종은 이 내규를 통해서 통상 LTV 한 60% 안팎을 그렇죠. 적용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금융권에도 확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경된 데는 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서라는 원인이 있었는데 지난달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단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가 끝난 사업장에 이주비 대출이나 뭐 중도금 잔금 대출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네. 이렇게 가계 대출 규모가 강화 확대된다면 이것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것이고 은행 업계로서도 뭐 호재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은행권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대출을 옥죄는 거는 은행권 입장에서는 악재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새로운 또 수익 창출의 창구를 또 찾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기업 대출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은행 업종에 지금 해당하는 가장 큰 과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출 늘리기에 현재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대체제라는 개념으로 또 파악하시면 네.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지난달 4일이었습니다. 국내 5개 은행에 중소기업의 대출이 이게 6조 5,641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한 달간 순증액으로는요. 작년 5월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워낙 대출 수요가 급증했었잖아요. 네. 그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각 은행들이 기업 금융 부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역별로 전담팀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담보물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동산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이라고 IP 인정하는 데 이제 범위를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우량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먼저 만기 연장을 좀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권이 지금 경제적으로 ESG라고 해서 환경, 뭐 사회, 지배 구조 우리가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업들의 지원을 좀 확대하고 있는 양상인데 대출한도, 금리 우대 등이 있겠죠.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한정된 우량 중소기업을 두고 은행권에서 출혈 경쟁이 또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경쟁 상황이 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는데 그래도 중소기업의 매출을 늘리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건 건전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자, 최근에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우려에 따른 금리 인사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금융주들 좀 최근에 좀 흐름 괜찮았었는데요. 이렇게 된 어떤 정책 속에서 금융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지 김종훈 기자 좀 정리하죠. 네, 우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은 결국에는 은행 이자 이익 감소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금융주 주가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 시그널에 따라서 뭐 은행들의 LTV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등 다른 가계 대출, 신용 대출 역시 조이는 분위기거든요. 때문에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최근 높은 순익을 거두었던 은행의 일부 타격이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는 좀 단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금융주 전망이 어둡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분석이 대세를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미 가계 빚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리 상승기에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은행 수익성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건데요. 특히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최근 여러 차례 강조를 하면서 대출 금리는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때문에 대출 빙하기가 오더라도 은행 수익에는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최근
금융주 주가 흐름을 보면 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 수익성 개선에 더 큰 기대가 있는 것을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금융주들이 깜짝 실적으로 이제 축포를 쏘기도 했거든요. 주주 환원 기대감도 커진 데다가 2분기 실적 전망도 좋기 때문에 네. 당분간 은행주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